안녕하세요. 물가에선 나무입니다. 오늘은 빙어 낚시를 하려고 경기도 광주에 있는 한일 낚시터라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지금이 8시인데요. 굉장히 부지런한 분들이 벌써 와서 낚시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제 준비해서 낚시를 할 계획인데요. 이곳은 아주 작은 유료 낚시터입니다. 10,000원 정도 입장료를 내고 입장해서 낚시를 하는 곳인데, 입장료를 내서 그런지 관리하시는 분들이 얼음 구멍도 다 뚫어주고 해서 낚시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서 낚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제가 얼음을 직접 뚫으려고 다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 보시면 아마 이제 사모님하고 사장님 같으신데 얼음을 다 뚫어주십니다. 얼음만 뚫어주시는 게 아니고 뭐 다 얼음까지 걷어내 주시니까 아주 좀 편하게 낚시할 것 같습니다. 유료 낚시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점들은 굉장히 편한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히 빙어첩이 몇 가지만 가지고 오면 낚시가 가능한 편한 것 같습니다. 이곳은 거의 또 구멍을 다 이미 뚫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얼음 구멍 사이에 지금 얼음들이 구멍을 뚫고 난 뒤에 남은 얼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주변에 조금만 정리를 하면 될 텐데. 얼음은 지금 20cm 이상으로 굉장히 두껍게 얼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보시면 지금 구멍을 뚫고 난 조그만 얼음들로 제가 주변에다가 약간 언덕처럼 조금 높게 쌓아놨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놓는 이유가 날씨가 좀 따뜻해지거나 아니면 사람이 많아지면 이곳에 이제 얼음이 밑으로 조금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으로 물이 올라와서 물이 흥건해지는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옆에다가 이렇게 조금 높게 쌓아놓으면 물이 역류해서 올라오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낚시하기가 훨씬 편하죠. 장비들이 젖거나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으로 조금 높게 둑을 쌓아놨습니다. 겨울이 되면 빙어 낚시를 즐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 가지 매력이 있습니다. 빙어는 잡아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어종이기도 하고, 또 사실 비린내가 거의 없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그냥 호불호를 떠나서 튀김으로 하면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비가 매우 단순합니다.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요. 다른 낚시 장르에 비해서 굉장히 단순하게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오늘 쓸 태클은 요 작은 약 한 뼘 조금 넘는 이 조그마한 가방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한번 꺼내 볼까요? 네. 이 안에 지금 조그마한 릴이 하나 들어 있고요. 그리고 릴대입니다. 릴대도 뒤에 열어보면
앞에 초리대가 릴대 안에 들어있어서 이렇게 끼우면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보관하기도 매우 간단하고요. 이게 끝복이나 그다음 저기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찌복이나 저는 오늘 찌낚시를 하기 위해서 빙어찌 작은 찌를 하나 가져왔고요. 이 안에 추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바늘은 오늘 사용할 바늘은 이렇게 채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늘만 꺼내서 채비 끝에 연결하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오늘 사용할 바늘은 바리바스 바늘은 1호 여기 보시면 적혀 있는데요. 바늘은 1호 그리고 이 목줄이 0.2호 원줄은 0.3호 뭐 사실 때 채비에 다 이런 표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바늘은 6개가 달려있는 그런 바늘을 사용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요 판매 가격이 온라인에서 4,000원에 제가 구입했는데 요즘 빙어 철이다 보니까 철이라서 그런지 지금 보니까 품절입니다. 아마 이제 품절이 풀리면 그때 구입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이게 답니다. 채비는 지금부터 채비해서 한번 낚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릴대에 릴을 연결하고요. 제가 사용하는 릴은 지금 보시다시피 베이트 릴입니다. 보통 뭐 장보통 릴이라고도 하고요. 자, 채비가 되어 있는 릴을 라인을 가이드에 끼웠습니다. 제가 채비는 미리 집에서 다 해왔습니다. 보시면 맨 위에 지금 찌 매듭을 하나 해놨고요. 아래쪽에 수심 멈춤 고무가 있고 그 사이에 찌 고무가 있어서 찌 고무 사이에 찌를 끼워서 찌가 맨 아래쪽 멈춤 고무 사이에서 오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빙어 낚시는 수심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빙어가 유영하고 있는 유영층을 찾는 게 중요해서 맨 처음 낚시 시작할 때 바닥층에 어디가 바닥인지를 표시를 하고 그런 다음 두 번째 멈춤 고무를 움직여서 공략 수심을 결정을 해서 낚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심 표시 이 매듭하고 이 멈춤 고무 사이 거리가 지금 현재 나중에 채비가 어느 정도 바닥에서 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이제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빙어 낚시의 조과의 관건은 사실 수심층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유형층 찾기 위해서 찌 매듭을 맨 위에 하나를 더 해놨습니다. 이제 채비를 꺼내 보겠습니다. 빙어 낚시 채비는 지금 목줄 0.25, 바늘, 원줄 0.35, 바늘 1호일 정도로 굉장히 그 가늘고 섬세합니다. 그래서 그 바늘을 다룰 때는 가급적 장갑을 벗고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천천히 하십시오. 낚시를 하다 보면 마음이 급해서 서두르게 되는데 비어 낚시 하실 때는 특히 채비 하실 때는 천천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먼저 이 하리스라고 적혀 있는 게 이제 목줄을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이 목줄에 연결되는 이 작은 소품 보이시죠? 이 부분부터 잡고 위로 천천히 당기면 바늘이 하나씩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그러시면 그냥 당기시면 맨 밑에 바늘까지 다 빠져나오니까 어려움 없이 채비를 꺼낼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다루면서 채비를 다 채비집에서 꺼내 놓으시고요. 다음 맨 밑에 원줄의 맨 밑에 매듭을 하나 잘 보이시지 않을 것 같은데
매듭을 하나 지어 놓으시면 됩니다. 매듭을 지어 놓은 곳에 아까 꺼냈던 제비에 보면 그 홀더가 있습니다. 그 구멍 사이로 매듭을 통과시켜서 그냥 당기시면 매듭 사이에 걸리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채비가 섬세하다 보니까 묶기가 힘들어서 그냥 쉽게 이렇게 걸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끝부분에 매듭을 걸어서 이 구멍 사이로 통과시킨 다음에 당겨서 걸어주시면, 빙어 워낙 작기 때문에 큰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스냅이 있는데 이곳에 몽돌을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있는 스냅 도레에 몽돌을 연결을 하면 채비는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구멍에 넣어 보겠습니다. 채비를 다 해서 바늘을 달고 물 속에 넣습니다. 아직 미끼를 달지 않았는데 지금 채비 움직이는 게 보일 정도로 이곳의 빙어 활성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수심을 찾아볼 텐데요. 수심을 찾을 때는 멈춘 고무를 쭉 위로 올려서 계속 올리다 보면 이제 찌가 저렇게 서지를 않고 들어 눕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것까지 멈춘 고무를 쭉 올려줘서 일단 추가 바닥에 닿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지금 바닥을 찾기 위해서 채비를 넣고 있는데 지금 뭐 그 상태에서도 빙어들이 입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일이 왜 생기냐면 그 빙어 바늘에는 작게 그 형광으로 된 그 작은 표식이 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빙어들이 그걸 보고 미끼로 착각을 해서 이렇게 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빙어 두 마리는 현재 수심을 찾느라고 미끼를 달지 않고 넣는데도 나온 빙어들입니다. 치알이 굉장히 작네요. 다시 넣어서 수심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거의 채비가 바닿게 닿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바닥 수심이 지금 현재 이 정도 되는 걸로 봐지고요. 그 위치에 보시다시피 이 수심 표시 고무를 매듭을 지금 보는 것처럼 수심과 맞춰서 매듭을 표시를 해 놓으면 이제 이곳이 수심이 되겠습니다. 수심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올려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수심이 한 3미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요 아래쪽 멈춘 고무를 내리면 이 내린 만큼 수심 표시된 고무에 멈춘 이 매듭에서 멈춘 고무가 있는 곳까지가 채비가 뜨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한 30cm 정도만 띄워서
일단 채비로 처음 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낚시할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제 구더기 끼우고 낚시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냥 모두 오늘 사용할 미끼입니다. 미끼는 구더기인데요. 이거 매점에서 3,000원에 구입했습니다. 구더기는 끼워서 반 정도를 잘라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구더기가 굉장히 큰데요. 지금부터 미끼를 끼워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구더기에 바늘을 양쪽 끝에 끼워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양쪽 끝에 바늘 두 개가 꽂혀 있는데요. 그 중간을 가위로 잘라 주시면 구더기 한 마리로 두 개를 끼웠습니다. 지금 이렇게 끼우는 게 이게 구더기를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사실 그 구더기 안에 있는 액체들이 좀 흘러나와서 집어 효과도 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시다시피 빙어들이 굉장히 작습니다. 아까 채비할 때 나왔던 빙어들 보면 굉장히 작아서 큰 미끼 통으로 끼워 놓으면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작은 미끼가 되도록 바늘 잘랐고요. 그리고 바늘도 지금 2호 매우 작은 바늘을 쓰기 때문에 구더기는 오늘 바늘 잘라서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미끼를 다 끼워서 넣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지금 찌가 요동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사실 빙어 낚시 매력 중에 또 하나가 이렇게 바로 눈앞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찌를 볼 수 있는 재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끝보기를 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저는 빙어는 찌낚시를 하는 이유가 이렇게 바로바로 움직여주는 찌들을 보는 재미가 커서 그렇습니다. 아마 몇 마리 물려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끼를 넣고 지금 나오는 빙어들입니다. 두 마리가 나왔습니다. 두 마리가 동시에 물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지금 개체수도 많고 입질도 활발합니다.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채비를 넣습니다. 빙어 낚시는 사실 약간 살짝 액션을 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워낙 현재 입질이 좋아서 저렇게 입질을 하면 살짝 끝만 살짝 들어서 챔질을 해주고요. 그래서 동시에 여러 마리를 노리는 그런 낚시를 하면 됩니다. 찌를 이렇게 가져가기만 하진 않고 이렇게 올려주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찌낚시 하는 듯한 그런 재미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다시피 두 마리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채비를 넣습니다. 입질은 들어가기가 무섭게 입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내버려둬도 곱해질 하지 않아도 알아서 올라오고 내려가고 찌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빙어는 사실 아침 그 동틀녘 주변으로 입질이 활발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8시인가요? 9시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가 입질 피크타임입니다. 이때를 지나면 입질이 또 없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입질이 자주 들어온다고 넉넉히 여유롭게 낚시하다가는 오후에 빈 빙어통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시간에 좀 집중해서 낚시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최소 한 마리 이상은 물려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채비를 올려보겠습니다.
네, 역시 두 마리가 물려 있습니다. 네 번째 채비를 넣었는데요. 지금 세 번째는 두 마리씩 나왔습니다. 세 번까지는 지금도 들어가면 입질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입질을 하면 살짝 챔질만 해주고요. 또 조금 기다려서 다음 미끼에 빙어가 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바늘마다 다 물어주면 좋을 텐데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 두 마리씩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가 내려가기만 하진 않고 거의 다 뒤집어질 정도로 올라오기도 하고 굉장히 아주 겨울철에 입질에 굶주린 낚시꾼들한테는 이만한 즐거움이 없습니다.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또. 이번엔, 좀 씨알이 큰 빙어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곳 지금 낚시터에 입질은 자주 들어오는 장점이 있는데 문제는 씨알이 좀 잡니다. 근데 이 정도는 돼야 빙어가 좀 이 씨알이 재미가 있지요. 조금 큰 씨알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조금 커지면 이게 피렘이냐 빙어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잘 보시면 기름지느러미라고 빙어는 그 등지느러미와 꼬리지느러미 사이에 작은 지느러미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느러미가 있으면 빙어이고요. 이게 없으면 피렘이나 살치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빙어를 구분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작은 지느러미가 있는지 없는지 보시면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9시 12분입니다. 아마 낚시한 게 한 20분? 15분, 20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잡은 빙어입니다. 한 10마리 정도 이렇게 되나요? 1분당 한 마리 정도는 최소한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씨알이 작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좀 흠입니다. 지금도 입질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만약 집중해서 낚시만 한다면 굉장히 많은 마리수 빙어를 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제가 잡았으면 됐고, 찌를 아주 가지고 가서 구멍 사이에서 사라졌습니다. 시야에서 사라졌는데, 아침 식사를 안 하고 와서요. 아침 식사 준비해서 밥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을 끓여서 그냥 제가 즉석 떡국을 가져왔습니다. 그걸로 아침 식사를 할 계획입니다. 씨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빙어가 줄줄이 세 마리가 나왔습니다. 동시에 세 마리는 처음인가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밥 먹는 동안에, 밥 준비하는 동안 빙어가 계속 입질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끓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부터 준비해 온 것은 즉석 떡국입니다. 껍데기는 버리고 알맹이만 꺼내서 왔습니다. 끓는 물에 넣고 수프
그냥 끝입니다. 잠깐 더 답했다가 그냥 바로 먹겠습니다. 똑살 떡국이라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떡국입니다. 옆에 찌는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입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완성됐습니다. 뭐 완성이랄 것도 없죠. 집에서 가져온 김치, 갓김치입니다. 갓김치하고 같이 아침 식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뭐 찌는 계속 움직이면서 아마 한 마리쯤 물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0시 30분입니다. 오늘 이곳에 와서 낚시 준비하고 촬영하면서 1시간 정도 아마 낚시한 결과가 지금 보시는 것 같습니다. 30, 40마리 정도 빙어가 될 것 같은데요. 크기가 좀 작습니다. 작은 게 좀 아쉬운 상황이고요. 아마 집중해서 낚시를 하면 마리수는 뭐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낚시를 시작한 뒤로 구더기를 거의 바꾸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구더기가 굉장히 하얗게 이렇게 보이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저렇게 하얗게 바뀌면 안에 있는 진액들이 다 빠져나간 겁니다. 체액이 다 빠져나가서 입질 유인 효과가 떨어지니까 저 정도 되면 사실 미끼들을 다 바꿔주셔야 됩니다. 지금 미끼를 한번 바꿔서 다시 낚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더기를 바꿨습니다. 보시면 색깔이 앞서 사용하던 구더기와는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어두운 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제 구더기로 바꿔서 다시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도 이제 새로 미끼를 끼워서 넣으니까 다시 입질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뭐 채비가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 정도로 입질을 하고 있는데요. 빙어 두 마리가 동시에 다시 낚였습니다. 네, 지금 11시 30분입니다. 햇살이 많이 퍼졌고요. 지금 입질이 조금 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고폐질을 해줘야 입질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바늘이 다 손상이 돼서 지금 6개로 시작을 했는데 현재 그 두 개만 남아 있습니다. 입질이 좀 뜸할 때는 고폐질을 해주는데 고폐질은 두 가지 종류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짧게 툭툭 쳐주는 그런 형태의 고폐질을 해줄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길게 쭉 들었다가 놔주는 형태로 천천히 그 채비를 들어주면
빙어가 따라 올라오면서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들었다 놔주는 동작, 그리고 툭 짧게 툭툭 쳐주는, 그래서 미끼만 그 자리에서 살짝살짝 움직여서 빙어의 입질을 유도하는 그런 방식으로 두 가지 정도로 버페질을 하면서 이제 입질이 뜸한 시간에는 지속적으로 유혹을 해줘야 입질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정오에 가까이 가고 있는 시간인데요. 거의 지금 제가 표층으로 채비를 띄웠습니다. 했더니 입질이 자주 들어오고 있는데, 확실히 아침에는 바닷권에서 입질을 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상층으로 부상해서 입질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빙어낚시의 거의 정석 같은 거죠. 밑에서 아래층, 아침에는 바닥층을 노리다가 천천히 위층, 상층으로 올라오면서 낚시를 하는 그런 패턴이 역시 유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거의 뭐 밀 몇 바퀴 감지 않아도 채비가 올라올 정도로 표층에 가까운 곳에서 곳을 노리고 있는데요. 보시면 채비가 뭐 한 70cm 되고, 그 위로 멈춘 고무가 한 채비에서 채 1m가 안 되니까, 현재 봉돌이 한 1m 30, 3, 40 정도 수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늘은 그 위로 한 5, 6cm 위니까 거의 뭐 1m 정도, 그건 표층에서 1m 정도 사이에서 지금 현재 입질이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입질하는 모습이 재미있죠. 뭐 손맛은 없습니다. 사실 뭐 빙어가 손맛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아무튼 뭐 이렇게 꼼지락거리면서 움직이는 재미가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한번 빙어 튀김을 해보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빙어 튀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걸 빼먹었어요. 간장을 빼먹고 왔습니다. 사실 그 고추냉이하고 간장이 있어야 맛이 있는데, 지금 이곳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빙어 낚시는 사실 조용히 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다들 뭐 즐겁게 아마 같이 가족들 또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낚시들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나 쉽게 낚을 수 있고 또 마리수도 많이 나오는 낚시이기 때문에 빙어 낚시는 초보자나 가족들이 함께 또 뭐 지인들과 함께 즐기기에 굉장히 좋은 낚시인 것 같습니다. 좀 입질은 약간 소강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뭐 간간이 입질은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다시피 찌개 움직임이 있으면서 입질들은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어서 심심치는 않습니다. 이제 한번 빙어 튀김을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간장이 없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뭐 튀김이라는 게 사실은 뭘 튀겨도 맛이 있죠. 빙어 튀김 한번 해서 뭐 튀김도 먹고 점심도 준비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잡아놓은 빙어를 몇 마리 건져서 물에 좀 씻겠습니다. 이곳이 뭐 유료터 낚시터이다 보니까 물이 그렇게 깨끗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물에 씻도록 하겠습니다. 몇 마리? 한 10마리 정도. 이렇게 뭐 많이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은말이 예, 얹었습니다. 얘들을 좀 깨끗한 물로 씻겠습니다. 물로 좀 씻었습니다. 이제 다음은 물로 씻은 빙어들은 물기 제거를 좀 하겠습니다. 키친타월로 싸서 물기를 좀 빼겠습니다. 물기를 뺀 빙어들을 봉지에다가 담고요. 집에서 가져온 부침가루를 좀 묻혀주겠습니다. 안에 김치 맛있다. 네, 부침가루 좀 넣어서 먼저 몸에 빙어들 몸에 네, 묻혀주겠습니다. 지금 옆에 채비는 계속 입질을 하고 있네요. 뭐 입질 하든 말든 일단 놔두고. 네, 나온 부침가루는 물을 부어서 반죽을 하고 있습니다. 반죽은 다 했고요. 아까 밀가루 묻혀놓은 빙어들을 반죽에 넣어서 반죽을 입혀주겠습니다. 그냥 탁친 다음에 잠깐 내려놔봐. 원래 있던 거가 작아서 컵에 튀기면 될 것 같습니다. 가져온 식용유를 붓고요. 옆에 지금 찌는 계속 입질을 하고 있습니다. 식용유가 이제 데펴지면 바로 튀기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름이 끓기 시작해서 한번 튀겨 보겠습니다. 아빠! 이리 와! 이리 와!
이제 다 튀겨졌습니다. 아주 바삭하게 잘 튀겨졌는데요. 얹어서 기름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작아서 이게 먹을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튀겨지는 동안에 기름이 빠진 빙어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아주 바삭한 게 맛이 좋습니다. 간장이 없어서 좀 싱겁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마도 이 튀김가루에 약간 간이 돼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싱겁진 않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튀김은 마저 다 튀겼고요. 하나 더 먹겠습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튀김도 다 튀긴 밤에 햇반도 데펴서 점심 식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햇반을 오늘은 여기다 데필 텐데요. 지금 보시면 물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에 햇반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칼로 금을 그어줍니다. 3번 정도 금을 그어주고요. 이렇게 뒤집어 놓을 거고, 뭐 원리는 스팀으로 찌는 겁니다. 뒤쪽에도 구멍을 하나 내줘서 너무 또 온도만 올라가면 안 되니까 뒤쪽으로 스팀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뒤쪽에도 하나 구멍을 뚫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물이 끓으면 이 컵에 뒤집어서 올려놓으면 바로 데펴지는 그런 방법입니다. 사실 햇반을 물에 넣고 끓이려면 최소 15분 이상은 끓여야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 한 2분 정도 하면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물이 끓으면 뚜껑으로 덮어서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밥도 다 데펴진 것 같습니다. 물이 끓면서 햇반이 다 데펴졌습니다. 이제 끓인 물에는 집에 가져온 홍차를 우려서 그냥 별도로 지금 제가 찌개나 국이 없으니까 홍차하고 같이 점심을 먹겠습니다. 오, 잡았어! 오, 세 마리! 오, 우와! 세상에, 잘 잡는다, 엄마. 햇반은 잘 데펴졌습니다. 자, 이제 홍차하고 햇반, 그리고 가져온 김치하고 같이 점심을 먹겠습니다. 아니, 이거 봐봐. 이거 빨간 옷.
지금 오후 2시입니다. 12시 넘어서면서부터 아마 이제 점심 먹고 준비하고 하느라고 낚시를 열심히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입질도 확연히 줄어드는 양상입니다. 입질이 줄어드니까 아이들 데려오고 오신 분들이 지금 썰매도 타고 그래서 굉장히 소란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차피 빙어 낚시들이 대부분 가족들과 함께 하는 낚시다 보니까 조용히 즐기는 그런 낚시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간간 입질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확실히 오전에 비하면 폭행 확률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이제 낚시는 오늘 여기서 종료해야겠습니다. 오늘 낚은 빙어들이 뭐 마리수는 제법 많은데요. 사이즈가 크기가 좀 작은 게 아쉽습니다. 오늘 빙어 낚시 또 빙어 튀김도 해서 먹으면서 즐겁게 약 한 6시간 정도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정리해서 철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